안녕하세요, 여러분. 표안입니다. 몇 달 전에는 브랜드들에서 글로시립을 많이 출시해서 제가 신상 글로시립 비교 리뷰를 했었는데 최근 한 달간은 또 브랜드에서 벨벳립을 많이 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신상 벨벳립 비교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제품은 클린 브리즈 벨벳 틴트, 문샷 퍼포먼스 립 블러 픽싱 틴트, 페리페라 잉크 더 에어리 벨벳 물복 닦복 컬렉션, 라카 플라워 캡처 틴트예요. 페리페라 잉크 더 에어리 벨벳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제품에 새로운 색상이 추가된 건데 아무래도 벨벳 립 중에서 제일 유명한 립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립을 비교군에 넣어놓으면 여러분들이 비교 리뷰 보시면서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저번에 비교 리뷰했던 글로시 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무리되는 광택감이나 제형이 막 엄청나게 크게 다르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오늘 리뷰할 벨벳 립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다 제형이 다르더라고요. 일단 네 가지 립 중에서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페리페라 라카는 유수분이 섞여서 미끄러지듯 발리는 제형, 문샷 플리는 그에 비해 매트 벨벳의 제형이에요. 일단 페리페라 라카 립부터 보자면 잉크 더 에어리 벨벳은 벨벳 입자에 유분이 많이 섞이고 약간의 기공감이 느껴져서 살짝의 도톰함이 느껴지는데 바를 때도 처음 닿는 부분에 양이 몰리고 뒤로 갈수록 점점 얇아져요. 유분감이 섞여서 그런지 색감도 투명감 있게 발리고 바른 직후, 바르고 시간이 지났을 때 모두 변함없이 광택감이 도는데 블렌딩을 해도 약간의 광택감이 남는 립이에요. 그래서 이 잉크 더 에어리 벨벳 같은 경우에는 유분감이 섞여 있어서 블렌딩도 쉽고 바르기도 쉽고 너무 건조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유분감 때문에 특유의 겉도는 느낌이 있다는 평이 있죠. 라카 플라워 캡처 틴트는 저번 영상에서 자세하게 리뷰해드리기도 했었지만 페리페라처럼 광이 돌게 발리기는 해요. 근데 페리페라보다 유분감이 훨씬 더 빠지고 수분감이 더 들어간, 그리고 페리페라의 벨벳 입자의 퐁실함도 줄어들어서 훨씬 얇고 밀착력 있게 발리는 제형이에요. 블렌딩할 때도 페리페라는 특유의 기공감 있는 퐁실퐁실함이 느껴지는, 약간의 쫀쫀함도 느껴진다면 라카는 처음에 얇고 가볍고 매끄럽게 색감이 블렌딩 되는데 점점 블렌딩할수록 유수분이 사라지고 벨벳의 포슬포슬한 촉감이 살아나면서 광이 사라지고 약간 쫀쫀해져요. 그리고 라카는 색의 밀도가 높아서 립 라커처럼 투명함 1도 없이 색감이 꽉 차게 발색되는 립이에요. 그리고 페리페라가 바른 직후 시간이 지난 후에도 광이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에 라카는 시간이 지날수록 광이 점점 사라지고 밀착되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매트한 벨벳의 느낌이 살아나는 문샷 플린 립. 사실 이 두 개 중에서도 문샷은 아주 약간의 광이 보이기는 하는데 플린은 정말 광이 1도 없이 매트하게 발리는 립이에요. 문샷 퍼포먼스 립 블러 픽싱 틴트는 잉크 더 에어리 벨벳에서 유분감이 많이 빠지고 벨벳 입자가 더 한가득 들어간 느낌의 제형이에요. 그래서 바를 때부터 벨벳 입자가 또렷하고 많이 보이기 때문에 약간 도톰하게 발려서 투명감 없이 또렷하게 색감이 올라와요. 또 벨벳 입자가 응축되어 있는 느낌이라 앞에 두 제품에 비해서 포슬포슬함이 있는 발림성이긴 하지만 아주 살짝의 광이 보일 정도의 유분감이 있는 제품이라 스무스하게 발리는 편이긴 해요. 그리고 이름에 픽싱이 들어간 만큼 바를 때부터 밀착력 있게 발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있던 광이 사라지고 점점 픽싱되는 타입이라 문샷 립이 오늘 가져온 립 중에서 픽싱력이 제일 높다고 느껴졌어요. 클린 브리즈 벨벳 틴트는 오늘 가져온 틴트 중에서 유일하게 광이 1도 보이지 않는 정말 매트 벨벳 그 자체의 제형이에요. 근데 또 이게 세상 처음 보는 벨벳 립 제형이더라고요. 잉크 더 에어리 벨벳에서 유분감을 싹 다 빼고 쫀쫀함을 한 스푼 더한 느낌이라 바를 때부터 기공감이 약간 느껴지면서 쫀쫀하게 발려요. 그래서 뭔가 마시멜로우랑 그릭 요거트의 촉감을 섞어놓은 듯한 발림성인데 이게 또 얼굴에 우리 프라이머 바른 것처럼 보슬보슬한데 뭔가 퐁실퐁실한 느낌이 입술에서 느껴져서 약간 신기했어요. 이 립이 바르다 보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뭉친 입자들이 보여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뭉친다고? 이러면 발림성 안 좋은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이게 플린에서 벨벳 파우더를 솜털 볼처럼 뭉쳐놔서 블러링 했을 때 좀 더 입술 주름 사이사이에 밀착되게끔 표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블렌딩하면 이 솜털 볼들은 쉽게 잘 풀어져요. 브리즈 벨벳 틴트가 오늘 가져온 립 중에서 어플리케이터에 제일 적은 양이 묻어져서 발릴 때부터 살이 비치면서 얇게 발려지는 립이에요. 또 이게 파우더리하게 표현되는 립이긴 하지만 입술이 그렇게 건조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신상 벨벳 립들은 모두 하나같이 다 특색 있는 제형이었는데 특히 라카랑 플린 립 같은 경우에는 처음 보는 제형이라 신기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벨벳 립 러버로서 이 네 개 립 중에서 제일 정석적인 벨벳 립을 꼽자면 바로 문샷 립이었던 것 같아요.
또 이 네 가지를 모두 착색이 되는 제형은 아니기 때문에 물티슈로 지웠을 때 다 지워지는 편인데 그 중에서도 문샨 립이 지울 때 제일 색감이 끈기 있게 붙어있는 느낌이었어요. 어플리케이터는 다 비슷하게 사선으로 기울어진 모양이라 큰 차이는 느껴지지 않았는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라카가 그 중에서 제일 많이 기울어져 있고 플리는 그 중에서 제일 얄쌍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네 가지 립들 발색을 보여드릴 차례인데 그 중에서 라카 플라워 캡처 틴트는 제가 이미 전 영상에서 단독 발색부터 립 꿀조합까지 모두 발색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오늘 발색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색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이 세 가지 립의 발색 그리고 비슷한 색감의 립 컬러 비교까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문샨 퍼포먼스 립 블러 픽싱 틴트. 문샨 립은 오늘 가져온 립 중에서 디자인이 제일 특이한 틴트인데 뚜껑 쪽으로 갈수록 납작한데 끝은 또 둥글어서 뭔가 우주선이 생각나더라고요. 퍼포먼스 립 블러 픽싱 틴트는 총 9가지로 출시되었는데 저는 3컬러를 가지고 있어서 이 3컬러 발색을 보여드릴게요. 5호 파워어슬. 파워어슬은 장밋빛 레드 컬러예요. 차분하지만 화사함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컬러라 분위기 있으면서도 혈색을 살려줄 수 있는 컬러더라고요. 웜톤이라면 봄웜 가을웜 상관없이 잘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컬러고 개인적으로는 가을 뮤트톤 분들에게 제일 찰떡일 것 같은 컬러였어요. 7호 히든카드. 히든카드는 적당히 뮤트하고 적당히 채도 있는 퍼플 7, 장미 3 정도의 약간의 장밋빛이 느껴지는 퍼플 컬러예요. 딥한 컬러감은 아니라 여쿨, 겨쿨 분들에게 다 추천드리고 너무 엄하게 쿨한 퍼플 컬러까지는 아니어서 쿨하고 싶은 웜톤 분들도 사용 가능한 퍼플 컬러였어요. 8호 너가웃. 너가웃은 쨍하고 브라이트한 코랄 레드 컬러예요. 쨍한 레드 컬러 좋아하시는 본부분들 그동안 이런 컬러 안 나와서 속상하셨을 텐데 문샷에서 이렇게 출시를 해줬습니다. 정말 얼굴에 형광등 착 켜주는 화사한 코랄 레드 컬러인데 조금은 웜 쪽에 더 가까운 컬러감이라 본부분들에게 강추하는 컬러예요. 두 번째는 플린 브리즈 벨벳 틴트. 플린 립은 총 4가지 컬러로 출시됐는데 외관 컬러에서 보이듯이 웜 컬러 2개, 쿨 컬러 2개로 웜쿨 공평하게 출시를 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차분한 컬러라 뮤트톤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컬러감이더라고요. 1호 레드우드. 레드우드는 차분한 칠리 레드 컬러예요. 비슷한 컬러감을 모아봤는데 문샷 파워어슬은 이 중에서 제일 채도 있는 장미 컬러고 나머지 세 컬러는 되게 비슷했어요. 레드우드는 이 중에서 묘하게 회보랏기가 느껴지고 에뛰드 소프트 월럿은 제일 딥한 컬러, 라카 브리즈는 오렌지 브라운기가 도는 제일 웜한 컬러였어요. 이 컬러가 웜한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회기가 느껴지는 회보랏기가 0.5스푼 들어간 컬러감이라 약간 뮤트하고 약간 미지근해서 완전한 웜 컬러까지는 아니었어요. 2호 딥로즈. 딥로즈는 뮤트한 장미 컬러예요. 화사하고 웜한 장미 아니고 차분하고 그윽하고 미지근한 장미 컬러예요. 비슷한 컬러감을 모아봤는데 헤라 참드는 플럼 레드 느낌, 피피는 밀키한 장미빛이 좀 더 느껴지고 언네임드 A랑 딥로즈가 비슷한데 딥로즈는 좀 더 퍼플 뮤트한 느낌이 있어서 딥로즈보다 언네임드 A가 조금 더 웜했어요. 딥로즈가 진짜 미지근하고 진하게 바를수록 좀 더 딥해져서 양 조절에 신경 쓰면 웜쿨 상관없이 라이트, 브라이트, 뮤트, 딥 모두 다 사용 가능한 컬러라고 느껴졌어요. 3호 립선 베이지. 립선 베이지는 흰기 많이 없는 코랄 베이지 컬러예요. 라카 문이랑 비교해봤는데 문은 핑크 베이지 느낌, 립선 베이지는 그보다 훨씬 웜한 코랄 베이지 느낌이었어요. 단독으로 발라도 베이스로 발라도 예쁜 컬러고 이건 확신의 웜 컬러라 웜톤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4호 비모브. 비모브는 뮤트한 퍼플 베이지 컬러예요. 비슷한 컬러감을 모아봤는데 비모브가 제일 회기 섞인 뮤트한 컬러고 나머지 두 컬러에 비해서는 베이지기가 섞인 느낌이라 이 중에서는 살짝 웜했어요. 라카 크러쉬랑 문샷 히든카드는 굉장히 비슷했는데 히든카드가 좀 더 브라이트했어요. 딥로즈보다 좀 더 쿨한 컬러라 여쿨, 겨쿨 분들한테 추천드리지만 또 뮤트한 컬러감이라 너무 엄하게 쿨하지는 않은 컬러였어요. 마지막으로 페리페라 잉크더 에어리 벨벳 물복 딱복 컬렉션. 물복 딱복 컬렉션은 본부 취향 저격하는 코랄 색감들이 가득해서 출시되자마자 바로 구매했었던 립이에요. 총 5가지 컬러가 출시됐는데 저는 물복 컬러 2가지, 딱복 컬러 1가지로 총 3가지 컬러를 구매했어요. 22호 확신의 피치상. 확신의 피치상은 확신의 봄웜 컬러인 피치 코랄 컬러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페리페라답지 않은 쨍하지 않고 좀 차분한 컬러감이었어요. 그래서 페리페라 특유의 쨍하고 형광기가 살짝 느껴지는 컬러감을 기대하고 샀으면 살짝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봄웜 톤이라면 데일리하게 잘 바르고 다닐 수 있는 컬러였어요.
23호 별빛이 내린다. 별빛이 내린다는 뮤트한 쿨 핑크 컬러예요. 봄웜 계열의 화사한 핑크코랄 컬러일 거라고 생각하고 구매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쿨하고 뮤트해서 예상 외의 컬러였어요. 비슷한 컬러감을 모아봤는데 별빛이 내린다가 여기서 제일 웜한 핑크기가 느껴지고 어뮤즈 서울장미는 별빛이 내린다에 비해서는 퍼플핑크기가 좀 더 느껴졌어요. 라카 리바이브는 제일 뮤트하고 안개 낀 느낌? 라카 멜로우는 여기서 제일 라이트했고 플린 비모보는 이 중에서 제일 퍼플기가 느껴지는 컬러였어요. 24호 딱복피치. 딱복피치는 레드 한 방울 들어간 화사한 코랄 컬러예요. 물복 컬러감이 살짝 차분해서 아쉬우셨던 분들은 딱복 컬러로 가시면 됩니다. 비슷한 컬러감을 모아봤는데 딱복피치가 이 중에서 제일 레드기가 덜하면서 차분하고 헤라 시퀀스가 제일 맑은 웜레드, 문샷 너가웃은 쨍한 레드, 롬앤 베리케이크는 이 중에서 제일 쿨하고 딥한 컬러였어요. 마지막으로 향을 알려드리면 라카랑 문샷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향에 가깝고 잉크 더 에어리 벨벳은 기존 잉크 더 에어리 벨벳이랑 향이 비슷해요. 약간의 과일향? 그리고 플리는 우리가 아는 그 청포도 사탕향이 나요. 저번에 올렸던 신상 글로시립 비교 리뷰 반응이 좋아서 제가 오늘 이렇게 신상 벨벨립 비교 리뷰를 해봤는데 그에 보답하고자 오늘 제가 소소한 이벤트를 준비해왔어요. 문샷이 한 1-2년 정도 동안 신제품도 안 내고 되게 조용해서 저는 이렇게 사라지는 건가 약간 걱정을 했었는데 요렇게 딱 리브랜딩 되면서 신제품이 출시되면서 다시 컴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새롭게 돌아온 문샷 리뷰를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어서 이 8호 너가웃 컬러 새 제품 하나 그리고 제가 전에 여름 꿀템 영상에서 추천해드렸던 멘톨 비누 하나 이렇게 총 두 가지를 한 분께 선물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에 적어둘 테니까 잘 읽어보시고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모두 평안한 밤 되세요. Tell me